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성종을 도왔던 유학자, 바로 최승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최승로는요, 사실 이제 경주에서 태어났죠. 최승로의 아버지는 신라 말에, 신라를 위해서 일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자 어린 나이에 최승로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개경으로 옮겨 살게 되었죠. 근데 이 최승로는 이제 어릴 때 천재 소리를 들었답니다. 유교 경전을 줄줄줄 외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사실 근데 이 최승로는 최승로가 실제로 활약한 것은 나이 56세 바로 이제 성종이 즉위한 이후입니다. 왜냐면요, 광종 때는 쌍기 같은 중국에서 귀화한 인물들이 이 광종을 도와서 활약했기 때문에 이 최승로 같은 사람은 주목받지 못했던 거죠. 자,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성종 즉위 이후에 이 최승로는 이제 발탁되고 인정받게 됩니다. 성종이 즉위를 한 뒤에 많은 문무백관들에게 앞으로 고려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봐라, 글을 올려서 제시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제 많은 신하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성종의 눈에 쏙 든 게 바로 이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22개 조가 지금 남아있는데 7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향호가, 여기서 말하는 향호는 이제 지방의 호족이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향호가 매양 공문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수탈함으로 청컨대 외관을 두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관은 지방관이죠. 그래서 지방관 파견을 건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7조에 있습니다. 사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자, 6대 성종 때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승로의 시무 18조에 보면 11조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구태여, 의복과 거마는 중국의 것을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귀화한 중국인, 쌍기같이 귀화한 중국인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했던 이 광종, 이 광종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즉 뭡니까? 어떤 독자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1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최승우 시무 18조의 13조에는 연등여, 팔간해가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이걸 줄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연등여, 팔간해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죠. 자, 하지만 이 최승로의 시무 18조의 가장 핵심은 20조예요. 20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불교를 봉행하는 것은, 불교를 믿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자, 유교를 믿는 것은 나라의 근원입니다. 즉 뭡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은 불교를 해도 좋은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이념은 반드시 유교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20조에 있죠. 자, 바로 이 최승로의 시무 18조가 성종에게 수용이 되면서 이 최승로는 성종을 도와서 자, 뭡니까? 이게 유교 이념에 입각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려의 체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려 유학자, 바로 최승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